안녕하세요. 8055 오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8055 민사 주주간 협약과 양도금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74639 판결입니다. 8055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8055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주식 양도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청구인데 주식은 이제 산 사람이 원고죠. 그리고 피고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판 사람입니다.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개발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8명이 주주 출자를 했습니다. 이 8명의 주주가 출자를 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주주들이 이제 협약을 합니다. 어떻게 협약하냐면 이 협약 종료 이전에, 그러니까 회사 설립을 해서 뭐를 하겠죠. 그래서 설립 이전에 주식 매각을 금지합니다. 주식 8명 주주 말고 다른 주주가 들어올 수 없어. 매각 금지. 다만 그 주식 보유가 위법하게 되거나 또는 나머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 7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하나 뒀고, 두 번째, 주식 양도 시에 다른 출자자는 비율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대1 뭐지? 1대1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판다. 이렇게 판다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1대1대에서 주주가 비율이 동일하니까 이 사람이 그 비율만큼, 2분의 1만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5만 주의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팝니다. 근데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출자자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천만 원을 계약금을 받았는데, 피고가 주주들한테 이거 나 팔겠다 했더니 주주가 반대를 합니다. 나머지 주주가.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5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원고가, 야, 이거 계약 파기된 거 아니야. 너 계약 이행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계약 유효를 전제로 주식을,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머지 주주가 반대했을 때그 사람들이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아까 조항을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 조항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조항이었고, 두 번째 조항은 양도 시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원고는 특이하게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한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양도를 위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게그 자체로 무효냐? 요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주장을 한 거죠.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 우선 매수 없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주장 하나, 두 번째, 아예 양도금지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두 개의 주장을 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도 예외 사유와 우선 매수의 조항은 다른 절차다. 요거를 갑자기 결합해가지고 우선 매수 없다고 양도의 예외 사유를 다시 넘는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원고가 특이한 해석을 한 것이지 계약 문헌에 따른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양도 금지 특약이 주주의 투하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무효가 될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주주가 8명에 불과하고 인적 구성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이 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 출자였는데 13년 후에는 해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13년 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주주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양도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 판례에서 같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투하자본 회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약정의 해석은 문헌의 기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양도금이 특약도 사적자치원치상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 아까 말한 투하자본 회수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경우, 요거 말고는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적자치니까. 그리고 이 주주간 협약 체결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특히나 기업 자문이라고 할때 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요런 조항을 많이 넣는데, 요런 조항 넣을 때 전면적 회수, 투하자본 회수의 전면적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어떠한 특약도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문 시에 이 부분도 같이 반영해 주면 좋은 자문의 그 의견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